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솔직히 천국에 뭐 누가 크고 작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인데. 그죠? 근데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맞아, 이 땅에서의 삶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고 그 밑에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높고 낮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도 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급적인 그런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높이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너희들이 천국 가면 너희들은 되게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가만 보면 바로 이런 것이 문제일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절대로 계급이 아니거든요. 계급이 아닌데
인간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회처럼 어떤 그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교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천국,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맡겨진 일이 다를 뿐이에요. 누가 높고 낮은 것은 없는데 그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힘을 쥐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 앞에서 전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답변을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또 이것이 진리고요.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그 신분이 굉장히 낮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가 알아요. 애들도 지금이야 뭐 애들을 잘 대해주니까 애들이 막 자기가 굉장히 뭐가 된 줄로 착각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애라는 그런 것 자체가 전혀 대우를 못 받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예, 뭐 이렇게 나설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천대받는 그 어린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얘네들처럼 돼야 된다. 스스로 낮아진 자, 겸손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낮아짐,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겸손은 뭐냐 하면요. 가장 큰 겸손은 어린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겸손의 모습이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는 못 산다라는 생각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도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교만이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고 예, 하는 그것은 겸손의 반대입니다. 항상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한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고 바로 그러한 마음이 겸손이고 그러한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다 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한다. 이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소유한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예. 그 마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웰컴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대접도 하는 거죠. 먹을 것도 주겠죠. 예? 귀하게 대해주겠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위에 힘없고 능력없고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잘 대해주면 예? 사랑으로 대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건 이 사람이 천국에서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오히려 대접받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었거든요. 제자들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남들이 그 높여주는 그러한 맛으로 질문을 한 건데
주님께서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대접해주고 너희가 사랑하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귀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완전히 제자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으로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자꾸 네 힘으로 넌 뭔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죠. 예, 겸손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도 의지하고 예, 주님을 붙드는 그런 겸손한 낮아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더 사랑으로 웰컴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킨다면 예.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과 나와라. 정말 무서운 얘기를 얘기죠. 혹시 우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 만드는 일이 없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 나 때문에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주님을 섬긴다면요 그리고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더 신경 쓰이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룩값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몰라요. 네.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하거든요. 제자니까 하이 스탠다드를.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야 너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야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시거든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화가 있을 거라는 경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8절에 내가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만큼 예, 만약에 내 손이나 내 발로 인해서 다른 실족한다면 찍어버리고 버려야 될 만큼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다 라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접받고 싶으라고, 대접받으라고, 높아지라고, 인정받으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섬기는 자세, 낮추어서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웰컴하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복받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